뭐 아무것도 없는데 좋은 데 있다고 추천해 준다 그래서 왔는데 이 뭐야? 이거 뭐 간판도 없어. 어? 여기 맞나? 이 집인 것 같아. 근데 왜 간판이 없어? 간판이 없는데 안에 불은 켜져 있고.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술집 맞죠? 네, 술집 맞습니다. 아니, 술집이 아니고 물티슈 파는 데 같아. 아, 근데 저기 집에서 저 티슈 공장도 해요? 같이? 티슈들이 많이 파더라고요. 아니, 난 여기 이렇게 뭐 있길래 이 무슨 좌석마다 이렇게 과자가 있나 그래 봤더니 이거는 물티슈가 뭐 그렇게 손 닦을 일이 많다고 여기서. 근데 왜 간판이 없어요? 그렇게 자신 있어? 아니면은 세금 관계 때문에? 제가 뭐? 가게가 자체가 간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오히려 또 들어오셔서 물어보시기도 하고 동네분들이 관심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궁금한데 난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 간판을 대문짝만 써 붙여도 얼똥말똥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음식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구만. 근데 맥주 있어요? 난 갈증 나는데 맥주부터 한잔 주세요. 요 사장님 이 맥주를 줬는데 이것도 유효 기간을 봐야 돼. 지난 거네 19년. 아 그거는 이제 병임 날짜일 거예요. 근데 이거 먹어도 괜찮나? 네. 근데 간판이 없어도 사람들이 찾아와요? 네, 처음에는 되게 안 됐어요 장사가. 안 되지 당연히. 네. 무슨 뭐 이건 뭐 밥집인지 술집인지. 네. 뭐 만화 가게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하루에 뭐 만 원 팔고 막 이랬는데 2만 원 팔고 맥주 한 잔 모시고 하시고 메뉴 궁금해서 들어오셨다가 그냥 가시고 이제 그게 이제 운 좋게 어떻게 보면은 동네 분들한테 입소문을 타서. 아 맥주 냄새는 맛있는 냄새가. 네. 나네. 약간 썩어서 그런가? 아니. 아 맛있다. 거기 사람들 잠깐 요렇게 좀 해봐. 아이고. 네. 저 디어가지고 기름에 줄 튀기는 거 많이 하는 모양이구만. 아니 튀기는 걸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그러니까 서툴러가지고. 네. 무슨 음식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어요? 일단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닭구이인데. 닭구이? 예. 약간 한식과 멕시칸식과 약간 섞인 그런. 약간 퓨전이요? 예, 저 퓨전이. 저희 사장님이 요리를 해서 뭐 이렇게 2년 동안 이렇게 하셨대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기 타코라고 무슨 저기 멕시코 요리를 해주겠다고 그러시는데 솔직히 조금 불안하네. 술을 셀프래. 메뉴판? 응? 술은 셀프. 술은 셀프? 술은 셀프요? 예. 요, 술 셀프? 예, 술 셀프입니다. 야, 아, 여 병이 이쁘다. 서울의 밤. 서울의 밤, 서울 라이트네. 컵도 갖다 먹어야 돼요? 예. 네? 컵이 여기 있어. 그리고 저기 얼음도 있습니다. 진짜 손 많이 가는 집이네, 이거. 손님을 시키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음식 같은 상당히 쌀 것 같아요. 일단 이 저기 요거 뭐 칵테일에서 먹어야 좋다는데 일단 스트레이트로 맛을 좀 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밤이 이런 술이 있었나 처음 보네. 야 이건 맛이 아주 복잡하네 이거. 그거 여기다 얼음 담아서 잔 올려주시면 제가 재밌는 거 하나 해드릴게요. 잔에다 향을 입히는 건데. 얼음? 자 얼음. 네. 자 또. 얼음을 잔에다가 얼음을 채우셔서 올리시고. 요거. 네. 여기. 이거 가만 보니 이거는 그냥 마시는 거거든. 칵테일을 해서 마셔야 되는 거. 네 거구나. 맞아요. 네. 이건 스트레이트용이 아니야. 좀 이따가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드시면 돼요. 아니 열어서 그냥 드시면 돼요. 이거 뭐야 그거 아니야?
로즈메리입니다. 아, 그 이걸 태웠네? 네, 살짝 태워서. 이게 이 그럴듯한 향이 나는 풀을 갖다 이렇게 태워갖고 아까는 빨강색, 파랑색만 있던 술이 이제는 파랑색만 남았어. 우리가 종전에 평소에 느껴보지 못한 맛을. 요거를 드시는 방법을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이거를 얇게 종이처럼 얇게 펴서요. 손으로. 요거? 요거? 네. 이게 뭐 종이요? 쌈입니다, 밀쌈. 아. 네, 얇게 펴서 나머지를 이제 조화롭게 쌓아서 드시면 돼요. 조화롭게 쌓아서? 네. 어떤 게 조화로운 건지? 아, 요 고수가 다 있네. 네. 요거는 뭐예요? 그건 이제 사워크림입니다. 느끼함을 좀 많이 잡아줘요. 이게 그러니까 어디 음식하고 그러니까 사장님 아이디어하고 보태진 거예요? 굳이 이거를 분류로 나누면은 이거는 한식으로 볶은 거고. 한식? 네, 청양고추 넣고 왜 닭똥집 볶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볶은 거고요. 이따 치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약간 타코에서 갖고 왔는데. 그냥 사장님이 만들어낸 메뉴야. 네, 맞아요. 근데 이 고수는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네. 여기 손님들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한 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 그럼 젊은 사람들이 네. 오는 건데 네, 이 고수를 견뎌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못 쓰신 분들은 많은데 일단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거 술 나기 맞냐? 우선 기름지지 않아갖고 요거 맛이 묘하네. 이게 뭡니까? 이건 사실은 중국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거예요? 예, 북경오리 싸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병. 전병, 전병. 예, 근데 이제 따라하는 데가 생겨가지고 제가 이걸 막 말 못하고 못 드리고 있어요, 손님들한테. 아. 제 메뉴를 막 다 가지고 뺏겨가지고. 아, 따라, 이 집을 따라하는 집이 벌써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왜냐면 아무리 따라와도 네. 그 사람이 2등이야. 잘 나가면 당연히 따라오는 거지. 내가 잘 나가니까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후발주자들은 네. 그냥 뭐 멋대로 알아서 하라고 냅두고 아. 선발주자만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먹어보니까 진짜 여기 뭐 로즈마리 넣은 것도 그렇고 요 닭볶음 요것도 내 퓨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아주 괜찮네. 나의 무엇보다 이 고수를 준다는 게 이 집 사장의 저 수준을 내가 알겠어.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잖아. 내가 뭐 맘대로 준다, 맘대로 해준다. 고수 내가 좋으니까 내준다. 응? 배짱이야, 배짱. 이 배짱이 편하면 앞으로 영어 보기가 편해지지 않아요? 근데 이 집의 또 요리가 다이나믹해. 불 나겠다, 불 나겠어. 저 사장님, 저 웍질은 어디서 배웠어? 만화보고. 만화보고. 제가 원래 만화방에 있었습니다. 예? 만화방에서? 네, 만화카페에 있었어요. 이 동네에서? 네. 근데 왜 만화? 잘 되다가 이제 그 붐이 식으면서 잘 안 돼가지고. 네. 그런 게 다 내 책임이야. 재밌는 만화를 계속 그려야 되는데. 만화가 인기가 떨어져갖고 지금 업종 변경을 한 거거든. 아, 갑자기 이게 넘어가지를 않네.
여기는 예약하는 손님은 안 와요? 요즘에 좀 예약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아, 예약했다가 안 오면은 어떤 벌칙이 있어요? 벌칙 같은 건 없습니다. 그게 사실 예약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거든. 맛있네. 이거 이름이 뭐죠? 네, 바지락 잡채, 볶음 잡채입니다. 바지락, 잡채, 볶음. 내가 여기서 가까운 데서 살거든요? 네. 가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내가 사장님한테 네. 뭐, 이거 걸어놔도 되고, 안 아. 걸어놔도 괜찮은데, 네. 내가 선물을 하나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귀여워요. 아유, 잘 먹었습니다.